안녕하세요.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. 어디야? 나 퇴근해서 친구 좀 만나려고. 안 돼. 그냥 집으로 와. 이 친구 두 달 만에 만나는 건데 딱 한 시간만. 안 돼! 당장 집에 와. 절 감시하고 간섭하는 이 사람은 아빠? 27살 친오빠인데요. 오빠. 왜 그래? 성인인데 왜 그래? 너 어제 만난 애 누구야? 어? 몇 살이야? 어디 살아? 그 뭐 하는 놈이야? 다시 그 남자 만나지 마. 오빠의 감시망에 합격인 남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. 그래? 그러다 보니 저기 우리 그만 헤어져. 어? 아니 왜? 아니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? 오죽하면 제 버킷리스트가 남자랑 1년 사귀어보는 거라니까요. 심지어는 오빠가 핸드폰 줘봐, 핸드폰. 아, 오빠, 왜 그래? 나도 사생활 있잖아. 줘봐. 4884, 이거 누구야? 남자야? 사생활이 없는 제 3종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? 이렇게. 보내줬습니다. 이렇게 가족 중에서 간섭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? 저 있어요. 있어요? 네,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굉장히 간섭이 심해요. 할머니가? 네, 그 저녁 6시까지 와야 되고 만약에 제가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너 지금 남자랑 같이 있냐고 여자랑 같이 있냐고. 아, 그걸 할머니를 피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? 한국 온다 그럴 때 할머니가 그러면 걱정 많이 하시겠네요. 저는 몇 개월 동안 설득을 했어요. 할머니가. 자, 친오빠의 간섭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여동생.